찬씨 뭐예요? 당신이 찍습니다. 아 지금 우리 너무 시간 지체됐어. 지금 밥을 처먹고 있었어야 됐어. 야 내가 얼마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 샤워하는 거 기다렸잖아. 아 그래서 셀룰러 잡는데 유심칩 바꾸는데 거의 30분 지났어. 아니 그건 바꾸는 거는 금방인데 안 되니까 문제였지. 아 그냥 배고파 죽었어. 아 이 설명서랑 다르니까. 아 설명서랑 같았어 솔직히. 너가 아니야 또 아, 그거 달랐어 그 세부 내용이. 아니야 그 차이나 모바일을 안 잡아서 그랬어. 자 이걸로 그냥 같이 씨부리자. 그래 저기서 이렇게 찍어야지. 내가 아 이렇게 해도 내 얼굴이 너무 커 보인대.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갈 거냐면은 딤섬 먹으러 갈 거예요. 딤섬? 네. 딤섬 원래 중국 음식인가? 그 뭐 음식인데? 아 홍콩에서 먹었는데 홍콩도 중국이잖아. 홍콩 중국이지. 아 근데 바가지 머리 같긴 하나. 어 너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 머리 같아. 아 옆에 너무 짧게 했나 6mm로? 그냥 9mm 할걸. 9mm 할 수 있었어? 9mm 하니까 별 차이가 없길래 6mm 해줬어요 했더니 갑자기 흰색이 보이는 거야. 아 오늘 날씨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절대 베이징 날씨가 이렇지 않습니다. 거의 사일런트일 수준인데 베이징에서 1년 교환학생 하면서 이런 날씨를 본 거는 딱 이제 막 국제회의 때 막 인공 강우에서 막 뿌려요. 그렇게 했을 때 중국 베이징에서 홍콩에서 딤섬 어떤 거 먹고 왔어? 그 홍콩 공항 도착하면 있는 바로 2층인가 3층에 있는. 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딤섬을 예찬이가 못 먹어봤네요. 거기 그래도 그거였는데 미슐랭이었는데. 아, 닥치고. 여기 보이시는 이 흰 색깔 있죠? 이거 적어주시고 옆에다 수량을 적어주시면 돼요. 어, 금정원에서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에그타르트 같은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맛있으면 이런 표정을 지어요. 네? 너무 맛있네 지금. 천국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오! 오! 천국의 맛이야? 아니 데워 먹어야 되는데. 완전 맛있다. 진짜 맛있지? 맛있는데? 내가 왜 꼭 와야 된다고 하는지 알겠어.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 얘는 뭐야? 약간 고구마 같아. 이것도 진짜 맛있어. 사람들이 항상 되는데 이거 먹으려고 여기 와.
안에 이게 뭐야? 계란. 그냥 계란이야? 근데 계란 맛이 안 나는데? 아마 계란과 설탕과 막 그런 걸? 그래서 내가 먹어버렸잖아. 계란 맛 하나도 안 난다고. 계란 싫어하는데 이거는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어. 근데 뭔가 빵은 그냥 호빵? 응. 똑같은 거 같아. 근데 안에 소스는 약간 그 카스타드 있잖아. 카스타드. 카스타드 맛이 있거든. 저거 진짜 맛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을까? 저는 이것도 새우예요. 거의 대부분 새우예요. 새우. 이것도. 이것도 맛있어. 이거는 뭐야? 전병 같은 게. 거기다 새우를 싸놓은 거야. 전병이 새우? 새우 안에 있는 새우를 먹어봐. 굉장히 좋아. 되게 쫀득쫀득해. 근데 좀 많이 시킨 거 아니지? 아직 끝 아닌데? 새로운 음식 나왔습니다. 얘는 뭐예요? 이름을 까먹었어. 소고기야? 먹어봐. 먹어보면 정말 뿅 갈 거야. 먹어봐. 진짜 맛있어. 푸드트럭에서 하는 그런 철판 스테이크 같은 건데 정말 맛있어. 아, 그런 데랑 비교하면 안 되나? 이게 무슨 소리야? 훨씬 맛있지. 마카다미아가 얼마나 비싼데. 비행기 회항할 만해? 어? 비행기가 회항할 만해? 아니 지금 고해전 표정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야 새우가 지금 몇 개 나온 거야? 하나 둘 셋 한 다섯 개 나왔는데? 여러분 그 또 새우가 나왔어요. 또 새우야. 뭐지? 새우 튀김? 이거는 뭐야? 소스? 소스 처음 보는데? 먹어봐. 뭔 해바라기 씨 같기도 하고. 그게 알싸해. 아 이거 조금 찍는 게 아니고 아예 확 찍어야겠네. 찍어야 돼. 야무짝찍이 찍어야 돼. 프라이드 치킨 같아. 어. 옛날식 프라이드 치킨 같은데. 아니 새우가 들어있지. 새우라서 되게 부드러워. 솔직히 우리가 이 근처에 살았잖아. 한 접시만 먹고 가도 돼. 양이. 아. 2층도 있어? 어? 2층도 있어? 어, 3층까지. 3층부터 이제 룸처럼 돼 있어. 근데 지금 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삶 없애는 저기 위에까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아. 나 조금 나왔어. 조금 나왔다고? 어. 얼마 나왔는데? 4장 나왔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400이면, 이 정도에 400이면 조금 나온 거지? 5만원이라고. 어저께 스시로 해서 처먹은 게 46,000원이고요. 저번에 한 3만원만 써도 배송식이 먹겠다. 웬만한 사람들. 우리 지금 몇 개 시켰지, 메뉴는? 근데 이거 다 한국인 좋아할 만한 거야. 어떻게 시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한번 보여줘. 귀여워. 저 뭐야 푸들 두 마리가 지키고 하고 있어. 죽으신 것 같아.